시크 맛있는 당면 핵입니다. 잡채 20인분, 20인분, 40인분을 삶았습니다. 이렇게 40인분을 삶아서 6분 정도 끓여서 삶아서 건져서 설탕하고 참기름하고 미리 버무려 놓습니다. 준비해 놓은 양념을 섞을 겁니다. 그랬지? 유미나 할머니가 잡채 맛있게 잡채 1kg를 미리 버무린 다음 이렇게 잘게 잘라서 할머니가 해줄게요. 요거 잡채 이제 요렇게 하고 요거를 다 썰고 시금치랑 석이버섯이랑 고기랑 당근이랑 양파 당근은 넉넉히 넣겠습니다. 맛있게 시금치도 넉넉히 넣고 당면 1kg를 잡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따줄게요. 그거 물 잡채 1kg 버무리고요. 맛있게 버무리고요. 맛있는 잡채 만들기입니다. 으잉? 시금치도 넉넉히. 양념은 넉넉히. 그래. 이제 잡채 완성입니다. 잡채 1kg를 맛있게 해갖고 양념해서 엄청도 맛있게 됐네요. 간은 간장이루, 맛있는 간장이루. 이렇게 해서 맛있는 당면이루, 자른 당면 1kg로 맛있는 잡채 만들기 완성입니다. 맛을 봐볼게요. 맛있네요.